창작의 과정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진심으로 그 과정에 몰두하게 되면 가끔 명상의 경지에 다다르기도 합니다.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땐 스케이트 할 때의 기분을 느끼기도 해요. 때로는 완전히 자유롭게 흐르기도 하고, 때로는 계획된 구조 안에서 즉흥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죠. 컬러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선택하는데, 물감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땐 마치 저글링 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. 스케이트와 그림은 제게 있어서 끝없는 게임처럼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전 이 모든 걸 마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대하기도 합니다. 2010년부터 뉴욕에 살면서 바라본 이 도시는 여러가지 에너지들이 모인 거대한 유기체처럼 보이기도 해요. 리듬, 흐름, 단순함, 복잡함, 추상, 구상, 코드, 선과 점, 이런 것들이 제 그림의 DNA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갈 때는 좀 두려울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결국 작가의 창작은 그 과정 속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니까요.